메카 자락서스와 티란데 위스퍼 윈드 루나라 어떤 게 좋을까요? 흑마 사제 드루 어떤 게 좋겠습니까? 아저씨 아저씨 네. 제가 오늘 몇 개월인지 맞추면 철더잘 못 맞추면 철더모 16개월? 노루? 드루? 흑마? 흑마 없어 할게요 흑마 없어 노루 아 노루 오케이 노루 한번 가겠습니다 노루 와 전 이거 나무를 깎는 타워랜드 좋지만 전고정이 워낙 좋죠? 전고정은 사기입니다. 아 뭐야? 아 와우 개그님 3개월 구독 왔습니다. 철더모 철수형 더럽게 못생기고 못하고 못 맞추고 또 뭐 있더라 아무튼 철더모 이거는 발드죠. 드루이드가 도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전고정과 발드 도발 드루로 갑니다. 도발 드루를 하려 그랬더니 도발과 튼튼 껍질 청소부가 나오네요. 오늘도 왔다시 12승 구독권 10장. 오케이 12승 구독권 10장. 오케이 12승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쇼그 지평이 너무 그렇고 튼튼 껍질 청소부도 좋은데 얘는 연계용이거든. 근데 연계만 되면 좋아. 잠깐만. 튼튼 껍질 청소부의 퍼역 콤보도 좋지만 휘둘러치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퍼역의 특급도 10코스에 쓸 수 있어. 쓰면 좋은데 이건 퍼역이 아 이거 휘둘러치기죠. 그리고 해골마도 진짜 좋아. 근데 이거 휘둘러치기로 할게요. 강철나무 골렘 가겠습니다. 왜냐면 나 지금 도발드루 선택했어. 튼튼 껍질 청소부 있고 도발드루 갑시다. 그리고 주문 전문가. 이거랑 휘둘러치기 연계 되게 좋아요. 밀림표음 좋지만 저는 주문 전문가로 휘둘러치기 연계를 노려볼게요. 아! 잘못 뽑았다. 피지컬 피지컬 게임 이거는 발톱의 드루이드 그리고 아 진짜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요거는 도발 드루니까 큰 거 중요해요 보랏빛 땅벌레 껍질술사도 도발로 선택할 수 있죠 별빛 성광도 좋지만 껍질술사 이거는 태고의 비룡이냐 퍼역이냐인데 그니까 투기장에서 퍼역은 좀 별론게 퍼역을 하고 나면요 그니까 필드에 애매한 게 많아서 퍼역이 못 버틸 때가 많거든 저는 태고의 비룡으로 할게요 투기장에서는 만약에 토큰류가 많은 홀기 같은 거 할 땐 좋은데 이걸로 그냥 버티는 느낌밖에 없어서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태고의 비룡 그리고 무색껍질 수호정령 그리고 여기서는 스톰인드 용사는 너무 무거우니까 가벼운 구리꼬리 다람쥐 로봇이나 날쌘 전령인데 얘가 속공이니까 이걸로 가죠 제일 가벼운 거 왕년의 최강자나 야수법인 가도분데 왕년의 최강자 그리고 이거는 영능은 적용 안 되거든 이거 드루이드 영능은 피해량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냥꾼이나 법사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저 이거 구울로 갈게요 제일 가벼우니까 자 그리고 알서리꾼 초반용 다음에 오아서스 무쇠떡거북 도발드루인데 지금 토큰이 안 나오면은 얘 그냥 낼 수 있거든 그래도 얘 너무 무거우니까 지금 되게 무겁죠? 야생의 징표 좋다 야생의 징표 오메가 수호자 잠깐만 야 12승 하겠는데? 야 근데 궁극의 역병을 근데 퍼역 야 쌍 이거 근데 초반 화순이 너무 없어서 버틸 수가 있을까? 너무 무거운데? 그래도 궁역 가자. 아, 그래도 궁역은 가야지. 투기장 궁역은 가야지. 자, 용사냥꾼. 발드 하나 더. 요거는 6호 도발도 있지만 바이웅덩이 사냥꾼. 그리고 스톰이드 기사. 알서리꾼 하나 더. 아, 심투님 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년이야 형 시옷 1년까지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생물학 프로젝트 뽑아가지고 이득 한번 봅시다 이거 빅드루니까 아 근데 저커도 좀 있긴 하지만 너도 나도 죽긴 하지만 이거 생물학 프로젝트 나 묵직하니까 그리고 향상된 엘레크 집어넣을 거 없죠 그래도
3코 3사 야수만으로도 나쁘진 않다. 투기장에서 이 카드가 진짜 좋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염용이나 용사냥꾼으로 필드 정리해야 될 것 같기도 해. 용 시너지는 없어요. 제압기용으로 용사냥꾼 화염용. 그 다음에 흉포한 비늘가죽도 좋고 길드 소집관을 썼을 때 나는 길드 소집관을 썼을 때 껍질술사 빼고는 다 괜찮거든? 아 튼튼 껍질 청소부랑 껍질술사 빼고. 근데 흉포한 비늘가죽을 힐하는 거 좋을 것 같아. 흉포한 비늘가죽에 야생의 질표 이런 거. 마지막 한 장 킹똥별 아니면 무르이드리드 도발 킹똥별 가자. 야 이거 덱 좋다. 덱 너무 좋다. 이건 12승이다. 이건 12승이다. 킹갓 동별 스랄 숲이 맞서 싸운다. 아 제목 아직 안 바꿨어요? 아 진짜? 제목 바꿨는데? 바꿨어요. 네. 자연의 축복이 함께하기. 2턴, 3턴 쭉쭉 거리다가 후반 뒷심은 궁극역병으로 충분함. 그냥 무난한 완전 템포덱이죠. 요거 그냥 던지고요. 임나연이 트와이스에요? 트와이스 임나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3코, 4코, 5코 도발 리더라고요? 몰라요. 오 돼지 충격인 줄 알았다 진짜. 순간 돼지 충격인 줄 알았다. 자 요거는 요거 상대고 요래 도발 덱들은 일단 도발이 세요. 든든합니다. 다음 턴에 둥지를 튼 로꾸 이거에 영능으로 잡아도 되고 하지만 둥지를 튼 로꾸 딱 내고요. 요걸로 이렇게 정리. 요거 쓰면 얘도 이제 때릴 수 있겠네. 그죠? 바밤바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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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완전 이득이에요. 한 장 들어가면 본전, 두 장 들어가면 이득. 그럼 여기서 욕심을 부리려면 요런 걸 내고 버티는 건데 그냥 요거 내도 충분하겠죠?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근데 그러려면은 어디 보자. 발드? 뾰족니? 뾰족니를 쓰면 얘도 공격을 할 수 있긴 하거든? 이건 좀 고민을 해볼게요. 뾰족니 영능을 써서 이걸로 먼저 얘를 잡고 영능으로 얘를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건 버프가 지금 제일 무난한 것 같긴 하거든? 지금 요 정도만 버프 들어가도 아주 좋아요. 물론 얘는 공격을 못하지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시너지를 갖춰놨죠. 피해 욕망이나 저런 거 할 수 있어요. 일단 필드를 꽉 막았습니다. 불토, 피해 욕망, 아 쓰네. 그래도 두 개 박아야 되고 여기 두 개 박아야 되고 하나 박으면 내가 필드가 남죠. 딜이 한 8 데미지 들어오긴 하지만 자 이렇게 이렇게 튼껍까지 이러면 상대의 필드를 정리하는데 급급했죠. 자 그러면 난 어떻게 하냐면
왕년의 최강자와 영능으로 필드 다시 잡아주고요. 특이자 영웅 능력 영웅 드루사제 성기사 중에 전 성기사요. 이거 야생의 징표 지금 발라도 돼요. 굶주린 시길궁에 야생의 징표 발라도 되고 요거 잡고 안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에 요거 내서 필드 깔아도 되는데 일단 얘는 내는 게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야생의 징표를 발라서 잡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코스가 남아. 저는 그냥 발드를 쓸게요. 이렇게. 물론 이러면 범폭이나 뭐 이런 거에 아깝긴 하지만 지금 또 태고의 비룡 가게도 안 나오고 범폭만 아니면 돼. 범폭이네요. 오케이. 체력 3짜리 두 개가 2가 떴죠? 이것이 실력. 누구를 알려줄까? 태고의 비룡 지금 못 쓰죠. 요거 써서 얘 교환하면 될 듯. 발드 돌진으로다가 하나 더 잡고요. 그다음에 뾰족리 써서 얘 잡고요. 자, 본체. 본체. 아프죠? 화산 같은 거 아니면 정리하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꼭 나오더라. 근데 화산 쓰고 영능 쓰면 태고의 비룡 나가면 돼. 피해 욕망 항복. 좋았어. 좋아. 아까 튼튼 껍질 척수 욕심 안 부린 게 좋았던 것 같아. 거기서 피해 욕망 받고 필드 뺏겼으면 애매했는데 피욕이 두 장이었잖아. 거기서 도발 세워가지고 다 두드려 받게 한 게 좋았어. 투기장에서 욕심을 빼야 돼. 롱마라 그 상대는 안두인. 아니요, 투기장에서 욕심 부리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거는 향상된 엘레크만 들고 가고 둥지를 튼 로크도 사제니까 들고 갈게요. 사제 사공은 괜찮거든요. 3코 4코 5코 동전 2턴에 동전 3코 3코 4코 5코 좋아. 오늘은 투기장 딱 한 판만 하고 다른 게임 하러 갈게요. 12승 하면 구독권 10장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고맙습니다. 구리구리 생선 맛은 좋아요. 요거는 동전에 엘렉 할게요. 다음 주에 나오는 거 봐서 교환각과 뾰족리각을 같이 보는. 이거 근데 12승 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궁극역병 있잖아. 적폐카드. 투기장에서 나오면 사기카드. 바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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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요거 쓰지 말고요. 요거 때리고요. 용사냥꾼 낸 다음에 다음 턴에 이거 내고 여차하면 이거 쓰면서 얘가 공격할 수 있는가 봅시다. 필드 꽉 잡았죠? 암흑의 광기 이런 거 없으면 정리 못 해요. 오이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보다 이게 더 좋겠죠? 지금 당장 공격을 못할 수도 있지만 뾰족리로 언제든지 공격할 수도 있고 오메가 소전 나중에 쓰고 싶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거 써서 교환해도 되는데 요거 쓰고요. 이렇게 잡아주죠. 안녕하세요. 자, 썩은 사과나무. 요거는 요거 그냥 던져놔도 되고요. 아니면 뾰족리에 이거랑 이거 교환해도 되는데 전 이거 던져놓을게요. 굳이 지금 도발 많은데 얘를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보면 잘하는 척 한다고요? 원래 잘해요? 완전 잘합니다. 때리고 심폭. 뾰족리 영능도 좋고 껍질술사도 괜찮은데. 자, 껍질술사를 랩터 형상으로 가고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러면은 아직 태고의 위력 전턴이고 방금 신폭 하나 빠졌기 때문에 뭐 광역기가 같은 거 괜찮아요. 영혼 채찍 이런 거 없음. 있어. 다 있어. 자, 하수인만 4장이네요. 이젠 확실해졌죠. 이건 전부 하수인이라는 것을. 요거는 얘를 속공으로 잡읍시다. 왜 굳이 이래야 되냐면 뾰족니를 쓰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는데 조금 아까워서 그랬어요. 그리고 얘도 내줍니다. 왜냐면 이번 턴 태고의 비룡 나왔을 때 그래도 하나라도 살려있으면 좋으니까. 박살마. 땅, 땅, 이 데미지. 다 교환하고 요거 두 장? 아니면 요거까지 쓰면 얘 살릴 수 있긴 한데, 큰, 얘를 살리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손패 털면서 싸우면 난 궁극역병이 있어서 괜찮아요. 대규모 무용화. 얼어라, 부서져라. 얼가 놓고 발드 좋아요. 어디를 공격할 거야? 영체 같은 게 한 장 빠졌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광역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 신폭 한 장 쓰고 영체 한 장 썼다. 근데 또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철수형. 아, 안녕하세요. 기장님, 픽전설 아잘리나 트루아트 트로그조를 나왔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다음 주 낙스 나와서 골드 벌어놓으려고 피기장 입문했어요. 벌써 나왔어요? 아, 드립이구나. 역병 각이죠? 이거는 그냥 역병 각이죠? 그냥 궁극역병 각이죠? 갑자기 너무 유리해졌죠? 이겼어요. 별똥별도 있고 이번 턴에 별똥별가 아마 나올 겁니다. 요걸로 요거 잡고 요걸로 요거 잡을 거거든. 별똥별가 나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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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님들, 철수형이랑 토르웨글이랑 닮지 않았나요? 안 닮았어요. 둥둥둥둥둥둥둥둥. 자, 남은 걸로 어디를 공격할 걸? 돌치들 하자. 왜냐면 도발되었을 때 혹시라도 흑기사나 그 뭐지? 정신지배 뭐 이런 거 맞으면 조금 짜증 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약간 자잘뱅이들 내주면 됩니다. 자잘뱅이들 이렇게. 다음 턴에 얘가 6-2가 되기 때문에 얘 뺏어 가도 교환할 수 있고요. 그죠? 이겼죠? 그쵸? 예상한 대로 딱 뺏어가죠? 내 계산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요렇게 모든 건 계획대로다. 정신지배가 한 장 빠졌기 때문에 요 필드가 만약에 영절이나 실성으로 정리가 되면 요런 거 내면 되고요. 다친 사람 있나요? 힐, 드로우, 죽음, 죽음이 빠졌다, 죽음이 빠졌다,
이거는 근데 요런 것들 내는 것도 좋지만 굶주린 식인 걸로 이득 봐도 돼요. 아니면은 뾰족니를 지금 쓸 때가 온 것 같아. 자, 뾰족니 쓰고 요거를 씁시다. 꼬리를 번쩍 들어버렸어요. 네, 다음 턴 킬각이죠. 파이어. 어머, 흑요석 석상이라도 나왔나요? 어머, 안 나오셨네. 자, 12승 각이죠. 궁극역병만 나와준다면 문제없이 12승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예. 이제 2승인데 느낌 있어요. 룬나라. 상대는 렉살. 전쟁을 시작할. 숲이 맞서 싸운다. 숲이 맞서 싸운다. 오, 생물학 프로젝트? 내가 이걸 써주는 게 의미가 있나? 아, 되게 아까운데 아끼고 싶은데. 자연의 축복이 함께하게. 이 축복이 함께하게. 이거를 지금 쓰면 상대가 먼저 좋은 게 나오잖아. 내가 이걸 쓰고 이 코스가 늘어나. 그 다음에 동전에 3콜 먼저 내자. 그게 더 좋겠다. 이걸로 가자. 좋겠지? 좋죠? 내가 빛날 차례야. 내가 빛날 차례야. 갑자기 이거의 영능 아니면 이거의 비늘가죽. 하수인이 하나 더 나갈까? 아니, 건드리지 마. 전 영능이 좋을 것 같아요. 영능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꾼이니까 저것도 좋은데 태고의 비리. 그쵸. 영능 쓰길 잘했다. 그러면 용사냥꾼이 샥 잡아먹고 그때 흉파 비를 가지고. 좋죠. 완전 좋죠. 자, 폭일까? 아니면은 뱀이나 이런 거 많이 뽑기도 하거든? 일단 얘한테 때려봅시다. 폭룬 하나 빼고요. 떡에? 떡에. 어리석은 필멸자들 같으리. 이득 보려면 얘를 적어 세우는 것도 있거든? 오늘따라 판단력 너무 좋은데 거의 접신에 경지네요. 도발로 한번 욕심을 부려봅시다. 아, 이 벽각 안 봤다. 아, 벽각 안 봤네. 오케이, 벽 없고요. 잡고요. 이 박살마가 문제인데 이 박살마를 못 뚫게 만들어 놓고 본체를 달립시다. 1 데미지가 없으면 얘 못 잡거든? 흥, 이긴 듯? 툰드라. 자, 7, 8, 9, 4 데미지 휘둘? 까비. 야, 근데 이거 전고정이 그게 안 돼? 야, 전고정이 박살마한테 밀려? 와, 전고정 진짜 다 됐다. 박살마한테 밀리는 전고정이야? 자존심 상하는데 좀?
이건 잡아야죠. 그렇다면 이러면 어찌할 텐가. 이건 뿌들이지. 응, 이건 인정이지. 그렇지. 3연승이에요. 어, 구독권 10장 준비하셔야겠어요. 너무 쉽죠? 너무 잘하죠? 프로게이머인 줄? 룬나라. 상대는 제이나.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숲이 맞서 싸운다. 삼코. 뾰족리도 갖고 와줘 이거. 자연의 축복이 함께하기. 이거를 동전을 아끼지 말고 동전에 방울사를 하자. 어차피 얘는 용 나왔을 때 나가는 거고 이거 이득 교환하고 얘 나가면 좋으니까. 상대 이번 턴 애매해지거든. 안 때려나요? 그러면 이거를 잡는 것도 좋지만 상대가 이렇게 잡으면 영능 추가해야 되니까 영능을 누르는 김에 요렇게 때리고 주문역이니까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잡으면 영능으로 잡을 수 있거든? 이렇게 잡으면 영능 치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상대가 교환을 하겠지? 그죠? 영능 치고 화염정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 상대가 때리고 영능을 본체 치고 화염정력 나가면 요거나 요거 나가는 게 좋음. 그렇죠? 모든 건 계산대로야. 자존심 상해서 안 잡아준다고? 참 귀여운 녀석. 그렇다면 여기서 나도 이득 교환을 할 수 있어요. 요거를 내고 이렇게 치는 것도 있고 그럼 상대가 영능을 또 강요가 되거든? 아니면 요거를 치고 얘를 잡는데 이걸 내면 상대가 영능 강요는 2코밖에 못하고 그때 4코가 나가도 돼.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 내고 요렇게 교환해도 되지만 요렇게 잡아두면 좀 약오르거든요? 영능 칠 곳이 두 군데야. 드드드드 영능을 엿다 치고 교환 수습생 잡아주나요? 안 잡아주나요? 자 이러면 간단하죠. 도발 이쁘게 내고요. 교환. 자 깔끔하죠? 전턴에 정령 안 냈죠?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얘가 이득 교환이 안 좋으니까 요거를 세우고 이걸 교환하는 것도 있지만 뾰족리의 영능 쓰고 교환 교환한다면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좀 아깝긴 하다. 그러면 얘를 도발 세우고 요렇게 잡자. 요렇게 잡고 얘가 이걸 때릴 거잖아. 한 대만 때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어때? 좋지? 그러면 상대가 요걸 교환하고 영능 치면 영능으로 잡고 요걸 교환하고 영능 치면 요걸로 잡으면 되니까 요렇게 한다? 오케이. 그럼 영능 4코가 되겠네요? 어머 왕년의 최강자. 때리고 영능은 쳐둬야 되는데 요게 좀 거슬리네. 요렇게 하자 그럼. 요거 때리고 요렇게 잡는 건 확정인데 그 다음 코스트를 얘를 내지 말고 용사냥꾼을 그냥 내서 필드를 잡읍시다. 싸울 보람 있는 친구군. 교환 7코. 이거 변이. 망할 도마뱀 자식. 이것도 괜찮은데 지금. 이거 두 장 내는 것도 괜찮은데. 뿌들은 염구 한 방에 너무 쉽게 정리하거든? 뿌들은 화염구 한 방에 너무 쉽게 정리당해. 요건 한번 내립시다.
이때까지 두 번 뿌드를 올렸으니까 요건 한번 내립시다. 이러다 흑기사 맞으면 개빡침. 아. 나도 놀랐군요. 어때? 운다 운다 운다. 이거 태고의 비룡 나오면 대박인데. 어. 요. 요건 좀 예반데. 요걸로 요걸 잡고 요걸로 요걸 잡고 돌진으로 요걸 잡는다. 어때? 아플까? 그래. 이러면 어떨까? 좀 아프긴 해. 아, 근데 태고의 비룡 나왔으면 대박인데. 생물학 프로젝트까지 쓴다? 체력 15. 체력 소모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긴 하긴 해야 되거든. 이건 내고요. 이것도 내고요. 아, 서순 이거부터 잡아야 되는데. 아, 머리로 생각 다 해놓고 또 서순했어. 아, 머리로 세손 다 해놓고. 하나 더 나왔죠, 찌끄레기. 이걸 왜 굳이 정리해놨냐면, 다음 턴에 요거 요거 쓰면 저거 되니까. 욕타임 30초 드릴게요. 예, 요거는 제 실수입니다. 너무 심한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 괜히 찌끄레기 한 마리 더 넣어. 한 번 더. 아끼고. 괜찮아, 이러면. 이러면 왜 괜찮냐면, 요거 요걸로 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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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능 좋다. 요거 요거. 아, 코스. 아, 오더하기 오는 시. 아, 얘 4코인 줄 알았어. 오더하기 오는 10밖에. 상대도 이거 하나 화염 정령이고 하나 음산한. 아, 썼구나. 상대도 큰 카드 별로 없거든. 킹똥별, 갓똥별. 좋아. 다 버텼어. 다 버텼어. 다 버텼죠. 그렇죠. 녹색 점액 괴물. 저거 못 잡나? 잠깐만, 녹색 점액 괴물 못 잡고 흉포와 늑대인가.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둥지를 튼 로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잡을 수 있어? 이거 뚫을 수 있어? 유성, 변이, 요딴 것만 없으면 돼. 놀라워. 왜? 왜 놀라워? 오믈렛은 맛있어. 자, 어차피 1 데미지 죽을 거니까, 어차피 상대 영능에 죽으려니까 요렇게 얘 때려놓죠. 혹시라도 불장 나올 수 있어. 도발 두 개인데
괜히 때려놓지 마. 불량 나왔을 때 죽을 수도 있어. 교환 영능. 이렇게 죽더라도 필드 싸움 내가 어차피 이겨. 이건 왜 드로우를 안 줄까? 해설이군. 이건 재밌겠군. 좋아. 좋아, 다 왔어. 이긴 것 같아요. 써본 사람 아니야? 영능? 때리고 태고의 비룡 쓰는 거 좋지만 태고의 비룡이 우리 편을 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궁극역병만 나오면 확실하게 이깁니다. 그죠? 궁극역병만 나오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북극등. 오, 굶주린 식인공 좋다. 좋아, 이긴다. 확실하게. 상대 저 한 장 감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어떤 걸 아끼고 있나 한번 봅시다. 활활 타. 활활 자. 때리고 이거. 징표 오졌다. 여기에다 발라. 요렇게. 다음 턴 킬 갑. 이긴 듯요. 불작?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까 불작각 계산해서 본체 체력 아낀 판단 어땠어? 내가 아까 불작각 계산해서 본체 체력 아낀 판단 어땠어? 그 때문에 이긴 거죠? 인정하시죠? 아, 나쁘지 않았다. 가끔씩 휴식기를 가져줘야, 하스스톤을 잠깐 쉬었다 해줘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어마어마했죠? 아, 이거 이렇게 잘하면 또. 그런데 사제. 나라! 그 상대는 디란데. 오늘 오토체스 하냐고요? 할 수 있어요. 어제 비숍 2까지 올려놨다가 방송 끄고 또 놀다가 또 나이트 8까지 다시 떨어뜨려놨어요. 여러분과 놀라고 다시 떨어뜨려놨어요. 고맙죠. 자연의 축복이 함께하게. 아, 여러분과 같이 해야 재밌죠. 혼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건 재밌겠고. 동전 3코나 2코 안 나오면 3코 먼저 던지기 좋고. 근데 얘보단 얘가 좋거든. 얘는 용사냥꾼이라. 이거면 요걸로 갈게요. 어차피 뭐 얘나 똑같으니까. 어제 추천한 로즈키는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아끼길 잘했죠? 너무 이쁘죠? 수컹? 얘도 용이었던 거임. 완전 좋죠? 동전 5코에 용화기 화염용. 그렇죠. 여기까지 예상했어. 괜찮아. 그럼 여기서 선택이 요거냐 요거냐인데, 상대가 이걸 교환한다고 했을 때 도발 아니어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체력이 더 높으니까.
어, 거센 물결이더라. 거세다. 이거는 하하하 요거를 내고 요렇게 교환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얘를 상대할 때는 개체수 많이 내줘야 좋습니다. 아, 아재아재 진비아재님 1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포커빵 치킨이랑 피자 옹냥이한테 받았냐고요? 피자는 옹냥이가 보내줬고요. 저도 커피 보냈고요. 치킨은 좀 기다려달래. 아니 뭐 어차피 한꺼번에 봐도 다 못 먹으니까. 아, 시간차를 두고 뭐. 뭘 보는 거야? 영능 때리고 때리고 화염용. 아 폴란드님도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이것도 좋겠어. 때리고 요걸로 때리고 요거 내는 것도 좋은데. 더 세게. 영능 아끼지 마. 나는 8 데미지를 맞지만 너도 3 데미지를 입어라. 님 체력 9밖에 없음. 좋죠? 든든든든든다. 이러면 나는 상대를 계속 때릴 수 있는데 상대는 도발 같은 큰 게 없으면 나를 정리해야 돼.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왕체. 본체 힐을 해야 되는 아픔. 속상하겠죠? 발드. 오케이. 아 고민되네. 이거는 사제 상대로는 냈다가는 아플 수 있거든. 6, 7. 이렇게 해보죠. 아니 지금 8코인데 이거 냈다가 죽음 맞고 상대가 3코로 얘를 제압해버리면 좀 안 좋거든. 이러면서 하나만 살면 다음 턴에 발드 돌진의 영능까지 해가지고 킬각 볼 수 있어요. 얘는 그리고 찌끄레기가 많아서 얘를 잡기가 어렵거든. 지금은 전고적이 최악인 것 같은 게 상대 선패가 좀 여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냈다가 죽음이나 제압기 맞으면 어 너무 효율 안 좋은 코스가 되고 나는 그럼 적발들이 이제 휘들밖에 없는데 그냥 휠하고 넘기면 킬각이죠. 실수로군요. 왜죠? 왜 실수죠? 휠을 걷다 하나요? 휘둘러 치기는 배제다? 결정해야 합니다. 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밤. 어, 진짜. 어? 뭐야? 네 거 다 죽었잖아. 저 친구께 다 죽었는데 이래도 되나? 어디를 공격할 걸? 이거는 무쇠껍질 수호정령 생각해서 도발로 올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상대가 지금 9코스잖아. 정신지배 같은 거 안 된단 말이야. 다음 턴에 더 때리려고. 아, 실수. 죽었다. 이거 너무 정배각인데? 정배, 죽음. 너무 쫄보 같지만 어쨌든 난 궁극역병도 있으니까 괜히 이거 냈다가 정배나 죽음 맞아. 그러니까 죽음까지 괜찮은데 정배 맞고 필드 뺏기면 질 수 있어.
정배 요새 꽤 많이 있어요. 쇠복일수 이렇게 질 수도 있는데 상대가 이런 손패들을 아까부터 아끼고 있었단 말이야. 걸을 수 있어. 킹동결, 갓동결. 와 근데 정배 한 번씩 하면 계속 어차피 이렇게 낼 거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죠? 어차피 한 턴이라도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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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본체 일을 안 하네. 태고비. 이거 재밌겠고. 좋았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교환 안 돼. 교환각 안 나와. 그죠? 왜 또 뭔데? 심폭? 영체? 뭔데? 태고? 걷다 힐? 엿다 힐 했으면? 이거 본체 안 들어가냐? 보자. 뿌들 스노우볼이라고요? 그거 인정. 그거 인정. 근데 뿌들은 나름 잘 빠졌어. 그 두 개 교환했기 때문에 곰팡이스타 두 개 교환했기 때문에 뿌들은 이 정도면 나름 잘 빠졌어. 아직 몰라. 나 궁극 역병 있어. 나에겐 킹가스 역병이 있다. 맞죠? 상대도 체력 없어. 나 지금 발드도 두 장이나 있고. 아니 뭐야? 미쳤나봐. 어디를 공격할 거야? 아, 진짜 억울하네. 야, 진짜 궁극역병 하나 뽑아주자. 야, 진짜 궁극역병 하나 뽑아주자. 본체 이를래, 이제? 아, 휘둘러치기도 좋다. 휘둘러치기, 궁극역병도 많잖아. 날쌘 전령. 날쌘 전령 좀 날쌌어. 날래다, 날래. 제발 궁역만. 야 궁역 언제 나올라 그러냐. 아 궁역 언제 나오냐.
제발 구형. 제발 구형. 아주 구형 나와도 애매한데. 제발 구형. 아. 이거 들어 안 주냐? 아. 아, 요건 좀 너무했다. 요건 좀 억울하다. 요건 조금 억울했다. 괜찮아. 이긴데. 숲이 맞서 싸운다. 얘 갖고 하자. 이렇게 다 갖고 하자. 왜 들을 했냐고요? 아까 누가 시청자가 해달라 그랬어요. 자연의 축복이 함께하기에. 뭔가 잘못된. 뭘 가져갔을까? 자, 삼코플레이가 알서리꾼과 굶주린 식인굴. 아, 덱트레커요. 재촉하지 마라. 날 재촉하지 마라. 향상된 엘레크 지금 너무 이쁘죠? 난다 안 합니다. 든든해요. 이건 정리해야죠. 마헤톤을 잡아줘야 돼. 어, 상대 드로우도 넉넉하고. 괜찮아, 지금까지는. 내 영광을. 근데 이 덱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12승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이거 교환비 너무 좋죠? 어, 별똥별로 잡자. 지금 이 별똥별은 주술사 상대로 광역 2 데미지를 써도 좋지만 6위짜리를 못 잡고 있다는 상황에서 동전의 불전 같은 거 아니면 얘를 못 잡거든? 그럼 얘가 6 데미지 쓰는 게 너무 좋죠? 안 아까워. 이렇게 교환하고 5 데미지 내도 어차피 본체 때려야 된단 말이야. 안 아까워. 투기장인데 왜 본체 손패가 다 황금이냐고요? 부자니까. 노스맨드로. 세무라 프로젝트. 오블렛은 맛있다. 안 잡습니다. 정리는 네가 하셈. 돌진이 두 장이나 있어요, 손에. 아. 6코스트 오른쪽 주파자. 오케이, 여기다 주파자를 썼다는 건 나로서는 괜찮죠? 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식인굴 안 잡나요?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지. 아니, 야, 대충을 여따 썼으면 그냥 다 죽는데?
건드리지 마. 어디를 공격할 걸? 약간 실수하는 것 같아. 그죠? 대충을 엿다 쓰고 그냥 주파자를 엿다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2, 3짜리 남고 3일짜리가 죽었었거든. 의아합니다. 어느 누가 리치원을 거역할 소냐? 토템 같아? 버섯 먹고 있어. 사술? 아니, 난 사술 의식할 건데 아닌데. 은혜로운 밀림이야. 이거 재밌겠군. 과연 그는 범폭? 설마 범폭? 본체처럼. 아니요, 범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폭만 없으면 얘가 후리딜 할 수 있고 킬각 볼 수 있어요. 나였으나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엄청난 대결이 곧 시작됩니다. 올만하지. 오케이, 없다. 도발 없으면 끝났다. 이거 멀로 퀘스트 있으니까 내줘야 돼. 왜냐면 나 멀로 퀘스트가 있거든요. 인성이 아니에요. 멀로 100장 내기 있습니다. 50장 내기. 5승 1패. 좋아, 올라갑시다. 아니, 멀록 내는 퀘스트라니까 한 50장 내야 된다고? 이 멍청한 녀석들아. 아, 도적은 힘든데. 도적은 큰 거 하나하나가 가판이를 걸어놔나 아니면 혼절 같은 걸로 너무 심하게 카운터를 당할 수 있어서. 용사냥꾼이랑 휘둘러치긴 들고 갑시다. 휘둘은 뭐 언제 써도 좋으니까. 좋아, 손패 좋아. 자연의 축복이 함께하기에. 자연의 축복이 함께하기에. 멀록 인성질 보고 정 떨어져서 구독 취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멀록을 50장 내는 퀘스트가 있었다고요. 퀘스트가. 퀘스트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참. 던져놓고요. 좋은 상황이에요. 저거 멀록 놔주지. 날쌘 전령 좋았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비켜. 좋아. 이거보다 이게 더 좋죠. 사코. 흉포한 핀을 가져. 굳이 이걸 지금 써야 되나? 사코 쓸만한 게 없나 본데? 무기로 찍어놓기? 그러면 상대 되게 아깝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딱 때리고요. 요거를 내면 어떡해? 되게 약오르겠는데? 할 게 없죠. 판자위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여기다 빼 식인꽃 같은 걸 빼면 그 자리도 나쁘지 않아. 그 자체로도 나쁘진 않아.
비열한 습격. 오케이. 비열한 습격 싸게 뺐다. 비열한 습격이 좀 싸게 뺐다. 그리고 교환하고 내가 하수인 먼저 전개할 수 있어요. 좋아. 이건 재밌겠군. 오블렛은 맛있다. 이건 재밌겠군. 용사냥꾼이 딱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야. 싸 이렇게. 물론 여기서 어떤 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달달해요. 아무것도 될 거 없죠? 뾰족니. 뾰족니의 사코. 휘돌보다는 뾰족니가 뾰족니 휘돌. 뾰족코가 좋겠다. 요거 내고. 자, 배신각 봤죠? 배신각 봤다. 준비됐습니까? 뭐 나올까? 데스윙만 아니면 되는데. 데스윙 생각해서 피를 빼놓자. 데스윙이 나와도 휘돌 돌진으로 킬 갖고 올 수 있게. 형님, 아까 방송 초반에 데이트 코스 짠이 어쩌니 하는 네. 병신입니다. 주기장 덱은 잘 짜여지셨나요? 아 기가 막히죠. 데이트 코스 왜요? 데이트 안 한대요? 만나기 싫대요? 헤어지세요? 왜 병신이래 본인은? 어디를 공격할 걸? 왜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해? 망할 도마뱀 자식. 자 이러면은 자 다음 턴 휘둘러 치기 킬각 데스윙 나도 휘둘러 치기 킬각 골마 여러분을 위해 딱고 딱댐을 맞춰드립니다. 아, 여러분을 위해 딱고 딱댐을 맞춰드립니다. 까였다고? 29년 모솔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게 되게 등신같이 느껴져서 슬프네요. 아 왜 이래 또? 내가 제가 재밌고 편하지만 남자란 느낌을 못 받겠대요. 그거 전형적인 착한 남자를 싫어하는 그건데 너무 맞춰주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 소개팅 코스 짜지 마요. 아 나는 여자친구인 줄 알았지. 아니 무슨 소개팅에서 사람 만나는데 그냥 편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 나는 거지. 누가 그거를 소개팅 코스를 짜고 있어요. 부담되게 그런 거 하지 마. 아 술이지. 술이 한잔 들어가야 친해지고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가 되는 거지. 술이 한잔 들어가야 서로 이제 마음을 터놓고 대화가 되는 건데 막 데이트 코스 짜서 맛있는 거 막 먹고 막 아 부담돼 그거. 그리고 여자 만났을 때 저 뭐야 그 막 집에 데려다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처음부터 그냥 너무 데려다주면 부담스럽기도 할 뿐더러 나중에 만나게 돼도 계속 집까지 바래다줘야 돼. 그러니까 막 데려다주고 이러지 마. 아시겠어요? 오블렛은 맛있다.
아니 왜냐면 두 가지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집까지 데려다 준다 그러면 여자가 부담스러워해. 그게 제일 좋은 첫 번째 요거. 나머지는 처음에 데려다 줬는데 그 다음부터 안 데려다 주면 삐져. 사랑이 식었니 뭐니 하면서. 아시죠? 그니까 처음부터 발휘돼 주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본인도 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 쿨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쿨하게 이렇게 만나시고 그 다음에 좀 사귀게 되거나 좀 관계가 진전되면 그때서 잘해주세요. 그때서 처음에 막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잘해주려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관계가 좀 진전되고 난 다음에 잘해주세요. 두 번 만나고 술도 같이 먹고 택시 기다리면서 제 가슴에 기대면서 기다리고 절 보면서 웃어주고 그래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슬프네요. 성전이 찐따라서. 아니 내가 딴 건 좋은데 절 보면서 웃어주고는 좀 약간 그랬다. 웃어 보면서 웃어주고는 좀 그랬다. 술도 같이 먹고 택시 기다리면서 제 가슴에 기대해서 기다리고 택시 기다리면서 가슴에 기대도 기다렸다는 건 여자가 느낌 있었네. 여자가 약간 좀 관리를 했네. 근데 이거는 여자 탓이 아닌 게 뭐 처음엔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그러다가 만나보니까 그 이상이 없었던 거지. 너무 직격인가? 아니 어장관리라기보다는 여자도 뭐 술 먹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꾸 술을 먹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먹으면 평소에는 처음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견제를 하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근데 좀 마음을 열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훈훈해진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결혼 못하라고? 아 스킨십이 문제가 아니야. 아 몰라 어쩌라고 나보고. 괜찮아요. 다음에 만날 때 잘하면 돼요. 예, 힘내세요. 아 난 다음에 잘하라고 얘기해준 거지. 다음에는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팅이나 이런 거 다 거절하고 살아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어서 이런 느낌 받는 게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거절하고 살다가 나름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바뀌지.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성공하고 그래도 이성한테 자꾸 차이고 이러다 보면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구놈 중에 진짜 얼굴은 더럽게 못생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인마가 성격이 되게 좋아. 그리고 얘는 더럽게 못생겼는데 되게 자신감이 넘쳐. 얘 되게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니까 진짜 못생겼거든. 얼굴만 보면 진짜 못생겼거든. 근데 지가 잘생겼대. 아 솔직히 내가 잘생긴 건 아닌데 너보다 나 맨날 이러고 다니거든. 근데 그 자신감이 뭐 싫게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연애도 몇 번 했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맞는 짝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외모가 전부는 아니에요. 단군 디스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단군일 디스했어요. 여러분 지금 단군 못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친구 아니에요. 아 단군이 아니에요. 잠깐만. 10. 이렇게 교환? 발라서 교환? 아니면 본체? 난 이거 본체가 좋은 것 같아, 자신있게. 아, 단군이 친구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단군이가 아니라고. 그 친구가 단군이가 아니라고. 내 말이 꼬인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 끝났다. 오, 예, 별똥별 킬가. 여러분 불편하라고, 자꾸 억지 부르는 여러분 불편하라고 1코 남겼습니다. 요거 내고 영능했으면 딱 톤데. 최승 1패. 아니 단군이가 문제가 아니고, 티란데. 제게 힘 주소서. 숲이 맞서 싸운다. 좋아. 이렇게 요거만 갖고 가자. 2 3 4. 오케이 좋다. 다 바꿨네요. 결혼식 축가 막아. 결혼식 축가 좋았거든요. 그대에게 축복. 미안해요 형님. 그리고 특수분들. 나 잘할 만한 데가 여기 뿐이야. 야 괜찮아 임마 괜찮아. 표현을 못하네요. 그리고 내가 더 좋은 거 알려줄까? 아까 나름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 그랬잖아. 내가 그걸 보면서 너에게 희망을 느낀 게, 결국 나중 가면요, 남자는 돈 많은 게 짱이야. 네가 성격이 지랄 맞지만 않으면 돈 많으면 괜찮아. 능력이야. 얼굴 되게 번지르르하고 잘생겼는데 진짜 막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이러는 것보다 능력 있는 게 짱이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것만 고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중고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20대 초반에는 돈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 외모나 막 이런 걸로만 만나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외모가 못생기면 여자랑 만나도 잘 안 돼가지고 위축되는 건데, 나이 먹으면 돈 많은 게 짱이야. 특히 나이가 막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어 막 30대 40대 되잖아. 그때부터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아저씨는 돈도. 예. 아픈 곳을 찔러야겠어요? 예. 돈이 없어요. 어쩌라고요? 현재는 유튜브 좀 열심히 하세요. 돈 좀 벌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와, 갑자기 훅 들어오네? 와, 유튜브 시청이나 트위치 시청은 뭐가 더 낫냐고요? 둘 다 많이 보시면 좋죠. 예, 둘 다 많이 보시면 좋은데, 그거는 뭐.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들도 여자한테 차인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잘생긴 사람도 여자한테 차인 경우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80은 넘고 회사에 잘생겼다고 소문도 났고 게임 쪽 N사 다니는데 여기까지만 알게요. 이러니까 내가 눈치 없단 소리 듣지. 맞아. 아무튼 고마워요 형. 맞아. 그 눈치 없고 약간 네가 성격이 그럼 좀 이상한가 보다. 형도 썰풀이 하는 거 하면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 썰방송. 네가 눈치가 없나 보다. 네가 방금처럼 자랑을 하니까 갑분싸가 된 거야. 그런 거 고치세요. 방금 좀 뜬금없었음. 그냥 저 나쁘지 않아요 하면 될 텐데, 180 넘고 회사에 잘생겼다는 소문 났고 요거 에바였어. 그리고 게임 쪽 N사 다니는데 요거까지 말할 필요 없었어. 그냥 좋은 기업에서 끝났어. 게임 쪽 N사 뺐어도 되고 회사에 잘생겼다 소문 났다 요거 약간 좀 오바였어. 키 180 넘고까지 괜찮아.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조금 그랬어. 아, 되게 재수없죠. 아니 내가 말해놓고 이거 좀 재수없었겠다. 와, 응원하려고 충전하고 왔는데 가뿐 싸우. 봐봐, 저 지금 욱한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때리고 이거 태고의 비룡 좋은 듯. 아,
빨리 건드리지 마. 어차피 나 궁극역병 빨리 뽑으면 되니까. 자기 입으로 잘생겼다는 사람치고 좋게 보이는 사람 없어요.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이렇게 잘생겨도 내 입으로 잘생겼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질투해. 그런 거예요. 뭘 왜 그래요? 니들이 맨날 나한테 그러잖음. 나였으면 어디를 공격할 걸? 이렇게 하자. 과도한 자신감 때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분명히 과도한 자신감은 그런데 이게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분을 소개팅으로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는 어떻던 내 이상형에 가깝고 되게 이쁘잖아? 되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나랑 다르게 더 위축돼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해. 그럼 자기 본연의 모습이 없어지면서 되게 매력이 없어져. 그거 좀 별론 것 같아요. 자신감입니다. 특히 남자는 자신감이에요. 제가 형님도 아니고 그런 말을 실제로 입 밖으로 뱉고 다닐까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뱉고 다니지 않아도 그게 조금 약간 찌질할 수 있다. 와, 상 잘 풀렸네. 별똥별? 아하. 여기까진 맞아. 그리고 요거를 바르면 팔이 되고 요렇게 요렇게 교환당하네. 바르면 요렇게 요렇게도 교환돼. 그냥 요거 내자. 결정적으로 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자를 만났을 때 쿨하게 생각하세요. 이 여자는 TV 속에서 그냥 나오는 나랑 관계없는 여자다 라고 생각하고 잘됨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찌질하게 있으면 다 안돼요. 아시잖아요. 아 모르겠구나. 여러분 문제는 안됐어요. 이거를 돌진해서 잡자. N사면 넥슨이나 엔신 및 물음표 몇 년만 지나봐라. 하. 어디를 공격할 걸? 근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몇 년만 지나봐라 그랬잖아요. 몇 년 지나는데 잘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다닐 때 어떻게든 연애는 하세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뭐 지금 뭐 N사 어디 다닌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회사 다닌다 그래. 게임 쪽 회사. 그러면서 내가 연봉이 얼마나 있다는 얘기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유를 보여주세요. 졌네? 상대가 템포를 잘 잡았다. 그죠? 저는 근데 그런 거 고민해본 적이 없는 게 어렸을 때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여자들이 좋다고 항상 고백을 많이 받았고요. 요새는 살이 찌면서 그런 고백은 잘 받지 못하지만 전 괜찮아요. 집구석에서 나가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쓰면은 3코가 되는데 2코가 남으니까 못 내. 상대가 먼저 센 걸 내겠지? 날 왜 힘원해요? 나 장난 아닌데.
평생 솔로로. 아, 오바 좀 하지 마요. 와, 이걸 못 잡네. 때려놓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갑자기 독립을 하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왜 밖에 안 나가냐고요? 집구석에서 게임하느라고요. 눈치 안 보고 먹으려고? 솔직히 그거 약간 있어. 내가 방송을 좀 늦게까지 하잖아. 근데 밤에 끝나고 나면은 배가 고플 때가 있단 말이야. 가끔씩 뭐가 먹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머니가 맨날 그래. 지금 먹으면 살찌니까 내일 아침에 먹으라고. 그럼 맨날 네 이러고 물러나긴 해요. 그런 적은 가끔 있어. 그거 인정. 아저씨 이전에는 자취 안 했나요? 이번이 첫 독립. 예전에 군대 막 전역하고 그냥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한 6개월 정도 산 적이 있어요. 자취한 적이 있는데 6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왜냐고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는 되게 어릴 때라 그냥 학교 다닐 때거든. 그러니까 맨날 집구석에 애들이 그냥 술 처먹고 오고 막.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없는데 내가 모르는 애가 우리 방에서 자고 있다고. 내 방에서. 난 얘가 누군지 몰라. 근데 방에서 자고 있어. 근데 걔가 여자애야. 근데 어이없어갖고. 그니까 아예 모르는 애는 아닌데, 그니까 안면은 있는데 나랑 술을 먹은 게 아니야. 딴 애들이 이렇게 먹다가 애가 취하니까 내 방에다가 눕혀놓고 간 거야. 아, 졌잖아. 니들 때문에 이 얘기하느라고. 아, 치. 10승 각이었는데. 7승 나쁘지 않다. 나였으면. 아. 야, 그래도 10골 이득. 10골에다가 카드팩. 어쨌든 이득. 맞죠?